안녕하십니까.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다한증, 손 다한증에서 안 아프게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. 제목으로 이제 아프면 무슨 소용 이렇게 해놨는데, 손 다한증 보톡스는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아서 우리 그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톡스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, 또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 땀이 많이 덜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많이 애용이 되고 있는데요. 제일 문제가 이제 통증. 시술할 때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 시술을 결정을 하는데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통증을 줄이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 같은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이제 수험생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시험장에서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시험지가 젖을 정도가 되면 시험 보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분들이나 뭐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, 손 다한증 보톡스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맞으면 효과가 더 좋지만 한 번 맞고 안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마취 방법들이 있는가? 1번, 마취 연고. 마취 연고로다가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이죠. 그래서 마취 연고를 한 2, 30분 바르고 나서 시술할 때 차가운 아이스팩을 잡고선 띄고 주사 맞고, 띄고 주사 맞고,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, 그리고 이제 좀 더 아이디어가 있는 병원은 오시기 전에 진통제를 먹고 오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, 진통제만으로는 뭐 사실 통증이 많이 줄진 않지만 다른 마취 방법이랑 같이 해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제 저희도 했었지만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수면 마취는 우리 내시경 할 때 쓰는 미다졸람이나 아니면 문제가 됐던 프로포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, 이런 수면 마취제가 이제 그 마취의 리스크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본인은 마취가 돼 있지만 의사가 시술을 할 때 막 발버둥 치고 손을 움직이고 하면 정확하게 그 진피층에다 놔야 되는데 근육층까지 보톡스가 들어가서 손 근육 쓰는데 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도 단독으로 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신경차단술인 것 같아요. 신경차단술. 그래서 오늘 메인 얘기도 사실은 신경차단술 얘기고, 이 그림에서 보면 손을 지배하는 신경이 3개가 들어갑니다. 3개가 들어가서 바깥쪽부터 해서 이제 척골신경, 정중신경, 요골신경 이렇게 들어가는데, 손바닥을 감각을 지배를 하는 거는 바깥쪽에 척골신경하고 정중신경,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 그 손바닥의 감각을 담당을 하고 있고, 요골신경의 일부분이 손바닥의 바깥쪽을 담당을 합니다.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이 뒤집은 경우에는 이제 요골신경하고 척골신경이 감각을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, 손바닥 다한증 보톡스를 넣을 때는 메인으로 마취를 시켜야 될 신경이 정중신경하고 척골신경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신경을 이제 도해를 해서 보게 되면 오른손에서 그 힘줄 지나가는 사이로 해서 정중신경 지나가는 거, 팔마리스 롱구스라는 근육의 외측으로 정중신경이 지나갔고, 그 다음에 척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
플렉서 카피 울라리스 텐던의 내축을 해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 신경을 갖다 잘 차단을 하는 게 손바닥 다한증 보톡스를 안 아프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신경이 되겠고, 보시다시피 그 시술 때 누워서 저희가 마취하는 방법은 이런 자세를 이용을 해서 마취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앞서서 이제 다한증 한 4호에 걸쳐서 포스팅했던 그 메인 책이 서구리 선생님 책인데, 그 책에서 신경 마취할 때 나온 그림도 같이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취하는 방법은 그 사진에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. 들어가는 길목을 마취를 하게 되는데, 이게 마취가 잘 되면 그 마취하게 들어갈 때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. 그것도 되게 많이 찌릿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전처치 같은 것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은 훨씬 편하게 마취를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, 저희 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괜찮은 논문이 나와서 이 방법도 이제 같이 하는데요. 그 우리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신경을, 그러니까 세 가지 신경 중에 두 가지만 차단을 잘 해도 손바닥 보톡스 놓을 때는 괜찮고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골 신경까지 세 군데를 다 마취를 합니다. 마취를 하는데 그 요 논문에서 소개된 경우에는 겉에 있는 그 감각 신경만 네 군데를 마취를 해서 했더니 손바닥 보톡스를 놓을 때 훨씬 덜 아프더라 라는 그런 이제 보고를 해서, 요 방법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마취 방법을 혼용을 하면 훨씬 더덜 아프게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먹는 약을 쓰는 거, 마취 연고, 그 다음에 여기 마취할 때도 좀덜 아프게 하는 거, 그리고 신경을 제대로 차단하는 거, 그 다음에 그 감각신경을 또 차단하는 다른 방법까지 다 같이 해서 하면 훨씬 덜 아프게 시술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시술하는 장면 보면 여기 시술하기 전에 벌써 손바닥에 땀이 보이는 게 보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잘 퍼지도록 바이브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퍼지도록 했고, 마취가 끝난 다음에는 마취가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제 안 아픈 경우에 손바닥에 보톡스를 이렇게 시술을 합니다. 그러고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, 마취가 잘 되게 되면 손바닥에 혈관이 이렇게 쫙 확장이 되면서 여기 사진처럼 붉게 보여요. 붉게 혈관이 확장이 돼서, 그리고 땀이 덜 나면서 이제 손이 좀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증상이 보이면 아 이제 마취가 잘 됐구나. 그리고 찔러봐서 통증이 없으면 이제 보톡스 시술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시술 받은 분도 이제 수험생이었는데 올 초에 주사를 맞고 너무 아파서 다시는 못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, 이제 어머니께서 통증을 좀 잘 조절해 주는 병원을 찾으시다가 저희 병원을 검색을 해서 오셔가지고 시술을 잘 받고 가셨습니다. 이전에 받은 게 통증이 한 100이라고 하면 이번에 시술 받은 건 뭐 한 30 전후? 더 잘 되는 분들은 뭐 10 미만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손바닥 다한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경 마취를 잘 하는 병원을 찾아서 시술을 받으시면 고통을 훨씬 줄이고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런 방송과 포스팅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신경 마취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초음파를 보면 그 지나가는 근육과 그 옆에 이제 신경의 위치까지 주행 경로를 딱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 대부분 정확히 마취를 하면 좀 더 정확한 마취를 할 수 있고, 마취로 들어가는 리도케인의 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초음파를 쓸 수 있습니다. 그 근육의 텐던이라고 하는 건을 갖다 랜드마크로 해서 우리가 신경의 위치를 체크를 하는데, 가끔 기형으로 이런
근육의 그 힘줄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초음파를 활용을 해서 신경을 마킹을 해놓고 마취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. 그것까지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고, 어찌됐건 손 가한증으로 고민을 하시는데 통증 때문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 찾아주시면 안 아프게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손바닥 손 다한증 보톡스 아프면 무슨 소용인가에 대한 녹화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